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솜 넣고 머리랑 몸통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리, 몸통 같은 경우도 다 뜨시고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솜을 넣어주세요. 이게 인형이 크면은 그냥 굳이 핀셋 안 사용하고 손으로만 사용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핀셋을 좀 사용해 주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손으로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인형 같은 경우는 뜨는 것도, 이제 다 뜨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에 했던 것처럼 다 원형뜨기로만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 넣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팔다리, 뭐 귀 있으면 귀 연결하고, 코 연결하고, 그리고 얼굴 감침질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이쁘게 돼야지 이제 인형이 이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솜은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모양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얘는 사실 조금해서 그렇게 안 다듬어 주셔도 되는데, 좀 인형이 크면은 막 문질문질하면서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영상에서 해당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넣으시면은 이렇게 핀셋으로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핀셋이 솜이 잘 잡혀서 좋거든요. 이렇게 꼭꼭꼭 빼면서 왼손으로 쥐어주시면 공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랑 비율 맞춰서 해주시고, 머리는 미리 넣어줬어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통 실에 일단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돗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실 매듭을 숨겨주기 위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이 작업은 굳이 생략해도 되지만, 그냥 제가 사용하는 팁이라면 팁인데, 이 매듭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숨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 사슬 바깥으로, 매듭에서 오른쪽 바깥으로 한번 빼주세요. 빼주셔서 살짝 잡아당기면은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코로 이제 연결해 드릴 건데요. 연결할 건데 이것도 가이드북에 다 인형 마감 기법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코 몸통 사슬 두 가닥을 돗바늘로 끼워주세요. 반만 끼워주시고 머리도 끼워주시는데요. 인형에는 빼뜨기 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시면 저희가 단을 시작하고 단을 마무리하잖아요. 그 부분이 빼뜨기 라인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얼굴 앞부분에 오면은 이게 눈, 코, 입이 생기면은 이게 자국이 있으니까 거슬리겠죠. 이게 수술 자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몸통에도 이제 빼뜨기 부분에 필자로 생겨요. 그래서 인형을 만드시고 나면은 뒷부분에 항상 빼뜨기 라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일자로 생긴 라인이 보이시나요? 이게 몸통에도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몸통은 어차피 첫 코부터 시작하니까 빼뜨기 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빼뜨기 코에서 왼쪽부터 시작하니까요.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했던 그 빼뜨기 부분,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그 코를 두 가닥을 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보시면은 몸통도 사슬 두 가닥, 머리 사슬 두 가닥 껴주시는데, 이 빼뜨기 라인을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돗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꽉 조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시면은 이제 연결될 때 안 이쁘거든요. 살짝 벌어져서 당겨서 둘째 손가락으로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서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몸통 사슬 두 가닥, 머리도 두 가닥, 꼭 두 가닥씩 해주세요. 두 가닥씩 해서 잡아당겨서 꽉 조여주시고 젖혀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실 바짝 당겨주시고 한 코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머리 사슬 마지막 했던, 머리 또한 마지막 했던 코스랑 몸통 또한 마지막 했던 코스랑 똑같기 때문에 딱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모르시겠으면 약간 젖혀가면서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확인해 가시면서 왼쪽으로 가시면서 한 코씩 한 코씩 다 조여주시면 돼요.
인형에서 항상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몸통 머리를 아예 원형으로 만들어서 몸통을 감춘질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초보자 키트 인형은 다 이런 식으로 머리랑 몸통을 각각 만들어서 꿰매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 돌려주셨는데요. 이게 돗바늘 하다 보면은 이게 솜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 튀어나오는 거를 이렇게 빼시던가 핀셋으로 넣어주시던가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주시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걸러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시고요. 왼쪽으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원래 바로 이제 그만두시면은 조금 덜 단단하기 때문에 매듭이 풀리진 않지만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번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이나 빼주세요. 돗바늘이기 때문에 이런 구멍 사이로 빼주시면 되겠죠? 아무 곳이나 빼주시고요. 저는 보통 그냥 인형을 갖고 노는 용도가 아니고 인테리어 용도라서 이렇게 하셔서 바짝 당겨서 얘를 자르는 편인데요. 보통 정석인 방법은 여기서 한번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꼬아서 이 사이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다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표면 부분은 매듭 있는 부분을 잡으시고 조여주시면은 이 가까이에 매듭이 지어져요. 가까이에 보시면은 매듭이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구멍에 넣어서 이게 코바늘 같은 완성하면 구멍이 넓기 때문에 같은 구멍에 넣어서 또 반대편으로 아무 구멍이나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쏙 숨겨져요. 솜 안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고 잘라주시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안 묶고 이렇게 잘라주는 편이긴 해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쉬고 조물조물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은 빼뜨기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인형이 인형의 뒷면이 되고요. 이 반대편에 이제 앞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눈, 코, 입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몸통과 머리 연결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